오늘은 소주잔 준비했어요. 자, 네, 후원들 많이 해주시고. 자, 수고들 했습니다. 이미 술병 따기 전에 말하던가 그러면은 마천장님 어서오시고 자리하시고. 모르겠습니다. 어저께 자기 전에 술 마신 거 그거 순살 찜닭 날라갔잖아. 갖고 열받아서 한잔합니다. 삼장주 하나 먹고. 파채도 먹고. 상추도 먹고. 먹방이 아니에요. 술 먹방도 술. 술 마시는 거 그냥 찍는 거지. 그냥 뭐 맛있게 먹거나 그런 거를 원하지는 말아. 나 혼자 술 먹기 아까워서 방송 찍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이렇게 아침부터 술 맛없게 먹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아 술 마시기 싫다 아우 족구다리 보고 어떻게 술 마시는 게 뭐라고 해야 돼?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굳이 갖고 왔습니다. 눈이 닦으라고 해서 닦았는데 닦아도 뭐라 하고 에휴 이래도 뭐라고 저래도 뭐라고 3시간 잤어 3시간 자다 일어났는데 뭔 머리를 감습니까 술 맞추기 구독은 그렇다 치고, 근데 기기 발열이 이렇게 심하지. 아, 또 심하네, 발열이.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기기 이렇게 발열이 심한 거야. 잠을 못 자가지고. 악순환입니다, 악순환. 그리고
근데 내가 봐도 진짜 맛없게 먹는다. 삼촌 쌈은 싸가지고 쌈장 올리고 무채도 올리고 파절이 올리고 한입 야무지게 먹겠습니다. 아, 소주를 안 따랐네. 아침부터 소주 깝니다. 수고들 하셨습니다. 안녕. 자다 일어나서 짠. 자다 일어나서 국국은 맛있어. 구독은 잡고 좋아요는 뭐 좋아요. 좋아요는. 42살입니다. 보다시피 결혼 못했고요. 그리고 술 먹을 때물좀 많이 먹어줘야 돼, 물. 물좀 먹어주고. 방송한 지 17분 됐는데, 20분, 스마트폰이 20분 내지, 요거 벌써 이렇게 마시네. 진짜 술 빨리 마신다. 사람은 좋아 보인다고? 아니야. 욱하는 게 있어, 욱하는 게, 사람이. 아니, 시청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. 현주 사장님,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. 그리고 아침부터 술 먹을 수도 있지. 대책 없긴 하지. 최한나님 어서 오시고요. 술은 많이 안 먹었어. 예. 어저께 10시부터 술 마셔가지고 12시 못 돼서 잤지? 한 3시간 잤나?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. 하고 한 4시간 동안 뒤척이다가, 아우, 잠자고 싶어서, 술한잔 깝니다. 수입 삼겹살. 수입 냉동. 그거 부쳐줘야 돼요. 수입 냉동 삼겹살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1초라도 더 봐주는 게 저한테 단돈 1원이라도 더 버는 겁니다. 슈퍼채팅 뭐 이런 거 발라줄 것 같으니까는 한 1초라도 좀더 봐줘요. 눈 뜨자마자 3시에 일어나서 4시간 들렸습니다. 4시간 됐어. 소리 좋죠? 푸우님이 내가 아는 푸우님인가? 바뀐 것 같은데? 그러지 않아도 오늘 비 온다고 하네요. 비 온다고 하니까는 어차피 뭐 배달은 제끼려고 어차피 뭐 어저께도 한건 하고 왔는데 아니야? 이웃분이 어서 오시고 들어가죠. 후우님 뭐 유튜버야?
강남에 푸라는 닉네임이 많아서. 자, 그래, 알겠습니다. 밥 없어. 밥 없어요. 마늘을 하고 김치 준비 안 했어요. 그런 거 취급 안 해. 귀찮아. 아니야. 그냥 배달 시킬게. 그러지 마. 글러 먹었어, 나는. 저 기름에다가 마늘하고 김치, 묵은지 같은 거 하면은 끝내주는. 콜라 한잔 마실까? 콜라 못 봤었는데? 콜라 없다 넣나? 편집 빠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물이나 마셔야 돼. 소주 아니야, 물이야 물. 죽이네, 아침부터. 아, 맥주를 안 사와가지고. 어미의 딸은 발포지지. 발포지를 안 사와. 여러분들, 밥 마셨습니다. 예, 네, 물이야, 물. 물 마셨어요. 술 마실 때 물 마셔줘야 돼. 짠. 냉동은 뭐라고 해야지, 요런 게 그 생겨요. 구우면은 바삭하냐. 아예 바삭해 가지고 과자 먹는 것 같기도 해. 소주 먹었나? 빨리 마시고 빨리 잡시다. 여러분들도 저기 종교 활동도 하고 등산도 가고 상쾌하게 일어났을 거 아니야. 나는 불면증이 셀라가지고 상쾌하게 잠을 못 자요.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. 술 먹는 것도 있지만은 밥이 준비가 안 됐네. 밥 볶아 먹으면 진짜 김치랑 해가지고
근데 밥까지 먹으면 좀 부대낄 것 같아. 삼겹살에, 아, 물냉면이죠, 물냉면. 그러니까는 뭐 고깃집 가서 밥이냐, 된장찌개 밥이냐, 아니면 물냉면이냐, 뭐, 물냉면. 물냉면. 비빔냉면 말고 물냉면. 물냉면에 해가지고 삼겹살이라는 고기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. 나 예전에 외국인이 고깃집에서 된장찌개만 시켜가지고 먹는 거 봤잖아. 그 식당 사장님도 착하고, 그 다음에 외국인도 당연히 모르지. 된장찌개 뭐 공깃밥 1,000원 하면은 그냥 뭐 된장찌개 뭐 그거는 써보니까는 뭐 그때 2,000원이었나 3,000원이었나 그 대학교 앞인데 그것만 시킨 거야. 원래 고기 먹고 그거기 때문에 그게 싸게 제공을 하는 거잖아. 근데 외국인 학생인지 뭐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밥 시켜서 먹더라고 고깃집에서. 근데 그거를 그렇게 주는 사장님도 진짜 착한 것 같아. 아 그래 못 했을 텐데. 그래 못 줬을 텐데. 네, 몰라. 그래서 이런 거 생겨. 고깃집 가가지고 후식냉면 막 4,000원, 5,000원에도 팔잖아요. 그거만 대량 시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. 아니면 술집 가가지고 소주만 시켜서 먹던가. 안주 안 시켜. 엄마가 상추도 다 준비해주고 했는데 같이 뭐 싸먹고 막 그러기가 귀찮네. 한잔 합시다. 거의 뭐 다 마셔가는 한 세 잔 정도 나올 것 같아. 몸 망가지는 소리가 들린다. 아침부터. 일요일 아침부터.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인생 살지 맙시오. 아니, 한 번씩 아침에, 쉬는 날 아침에 술 먹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어. 있는데 나는 매일 마시잖아. 물론 아침은 아니지만. 어저께 저녁 먹고 아침에 또 먹고는 뭐 저도 자주는 없지만은 본인 삼겹살 맛있죠. 아 물냉면 땡긴다. 물냉면 아니면 팔도 비빔면. 하나는 허전하니까 하나 올려놓읍시다.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은 저도 양심이 있어요. 두 잔 남았네. 짠. 파절이도 넣고 쌈장도 넣고
고기가 너무 큰데? 무 생채도 넣고. 그렇게 한 지가 지금 2월 달부터 해가지고 4개월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. 그나마 4개월 동안 페인 생활 하면서 그래도 유튜브 하나 수익 창출권에는 만들어 놓긴 했네. 사할 때는 거기서 몸부터 챙겨야죠. 도네이션 후원 들어오고 그때 정신 차렸었어야 되는데. 아유, 돈은 다 까먹고 몸은 몸대로 상관. 천사 같은 여성 시청자분 안 나타나려나. 그 사람들 보겠습니까? 채널. 마청님이 볼 거야. 종교를 갖고야, 종교를 진짜 가져야 되나. 무슬림 방송. 그거 하면은 돈 좀 벌려나? 흘리고 그랬네. 근데 이게 프리즘이랑 프롱스인데 스마트폰 이렇게 발열이 엄청 심하네. 엄청 뜨뜻해. 여기 불 열기운 때문에 그런가. 뭐 이거 한 잔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 고민거리 있으면 고민 상담이나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. 술이 뭐 대병 남았는데 뭐 슈퍼 채팅도 안 터지고 초면식도 안 터지고. 가슴 쪽 윗머리진 거 있으면은 먹방 잘한다고요?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 먹는 거 진상이죠. 진상 부리는 거지 아침부터. 가슴 속에 있는 그 얘기 털어 놓으면 또 속도 풀리거든. 여러분들 응어리 증거 있으면은 얘기하시고 슬슬 마무리 지읍시다. 막잔이네. 몇 잔 나오는가 소주. 막잔이네. 소리 없네요. 안주는 남한데 술이 없네. 엄밀히 따지면 술이 있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40대 초반인데 어디 가면 30대 초반으로 본다고? 이게 장단점 있지. 나이에 안 맞게 너무 젊게 보는 것도 이게 또 그런 게 있지. 왜 그러냐면은 그 인상이 뭐라고 해야 되나. 그러니까는 동안인데 좀 만만하게 보이는 스타일이면은 좀 골치 아프지. 근데 동안인데 뭐 잘생겼어.
잘생기고 뭐 빠릿빠릿하게 생기고 근데 동안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되죠? 좀 만만하게 생긴 동안 있잖아. 그러면은 현타 오죠. 인생 핫타치다? 근데 동안, 근데 인생 핫타치여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, 그러니까는 조금 뭐 동안이고 해가지고 또래다든 이러는데 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휘둘린다. 그런 게 있어요. 휘둘리는 그런 게 있지. 만만하게 보시죠. 나도 그때 뭐 저기 거기서 일했는데 만만하게 보더라고. 근데 자기 의사 동안이든 뭐든 간에 내가 뭐 이렇게 불만이다 하면 의사 표현을 즉각즉각 해야 돼. 그거는 본인이 더 잘할 거야. 진짜 좀 자기 표현을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아마 그렇게 젊게 본다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뭐 세세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까이본다는 건가? 동안 사람들이 표현은 해야 돼. 표현을 화 낼 때는 화도 내주고. 그리고 동안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혹 갈 수 있고 한순간에 또 혹 갈 수 있고 그러니까는 관리 잘 하세요. 일단 동안인 거는 큰 장점이죠. 장점이지. 참 이게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. 동안인 것도 최수종 있잖아. 최수종 같이 이런 경우인데 동안이다. 그럼 동안인 게 장점인데 또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예전 방송에 차인표가 무슨 뭐 이렇게 뭐 모은 방송인데 우체부 분이 오셨어. 그분도 같은 최수종이랑 똑같은 나이인데 우체부 그 분이 좀 마르시고 그 다음에 좀 햇빛을 많이 자외선 노출이 많이 되는 피부도 좀 꼬뭇꼬뭇하고 그래가지고 좀 나이가 그 50대 초반인데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셨어. 50대 초반보다 한 10살 넘게. 근데 차인표가 동갑인데 그분한테 어르신이 이랬거든. 근데 그분이 이제 차인표가 자기랑 동갑인 거 알고 나 동갑이라고 밝혔는데 와 차인표가 예, 8시에. 그래도 내가 스마트폰에는 안 나오는데 컴퓨터 방송에는 저 올라왔습니다. 아, 신혜라? 몸 키우는 거 중요하죠, 몸. 남자는 등발이 있어야 돼. 나 신혜라 말고, 신혜라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안 했고, 하이라. 채시라. 그 다음에 여러분들. 아, 그 다음에. 최근 들어서 아닌 그 최근. 정미경이라고 했어. 근데 동명이인데 정미경 그 두 명 중에 걔 사극에 나왔던 정미경 같은 그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는 깔끔한 정미경. 그 다음에 우리 또래는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. 저 정미경 대 깡패들 그 걔 박종훈인가 걔하고 나왔던 거기 말고 있어. 또. 정미경이라고 있어. 또 동명이야. 최수지 아니야. 최수지? 최수지. 내 진짜 최애. 최수지. 최재성하고도 같이 예전에 80년대에 뭐 드라마 찍고 했는데 뭐 최근 그냥 본데 뭐 그림 그린다고 한데 그때 그 모습.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모습은 뭐 예쁘긴 한데 최수지. 진짜 진짜 최수지. 최수지. 최수지 몰라? 나만 알아? 약간 왕조연 빌도 나면서 세련된 왕조연 빌도 나면서 최수지 안다? 그러면 나이 때 나오는 거야. 최수지 진짜 최수지 젊은 시절 최수지
뭐 고현 정도 좋아하고 했는데 진짜 내 이상형. 최근에 올라오는 거 말고 진짜 최수지. 최수지 아무도 몰라? 아는데 지금 아는 체 안 하는 거야? 최수지 아닌가? 맞는데. 최수지 진짜 대박이야. 맞네. 최수지 젊었을 때. 젊은 최수지. 술 한잔 남았구나. 오, 어떻게 알아, 어떻게 알아. 성호천님 어떻게 알아. 토지라고 있어요. 토지가 막 그 또 두 번인가 리메이크 된 건데 그 첫 번째 거 80년대 거. 나중에 90년대인가 또 뭐 리메이크 된 거 있는데 그거 말고. 거기에 박상원도 나왔었나? 그 토지. 그거일 거야. 아, 마리아님. 술 다 먹었습니다. 막장입니다, 여러분들. 네. 오늘 방송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비 오잖아. 명분 있잖아, 오늘 같은 날. 비 온다, 그때. 보고, 저녁 늦게라도. 이제 지금부터 자고 하면은 12시간 뒤에 상황 봐서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은 뭐 한 병 마셨으니까 술 깰 거 아니야. 고기는 저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막술입니다. 큰 손이 없네. 아침부터 일요일 아침부터 삼겹살에 소주 하는데 큰 손이 없네. 내 방송은 큰 손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. 아프리카 TV였으면은 별풍선 빵빵 터졌을 텐데. 고기 구워놓은 거는 그래서 먹어야 되겠지. 뭐 식으면은 한 입에 먹읍시다. 지금 먹기는 좀 아 뜨거워. 사연 하나만 더 들을까? 다음 사연. 너무 동안이 나서 스트레스다. 그것도 맞으면 스트레스 받지. 노안도 스트레스 받지만 동안도 스트레스 받지. 사회생활 할 때 동안이 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죠. 제 경험상 그랬죠. 다음 사연 없습니다. 그냥 동안이도 노안이고 그거 간에 참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같고 자기 성격이나 자기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어떻게 받아치느냐. 사회생활 때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여야 돼. 그런 게 필요합니다. 너무 만만하게 본단 말이야. 자기 나이보다 어려 보이면 만만하게 보여. 그런 게 있어요. 인기가 많은 거는 인기 많은 거 스트레스인 거 있었어요. 진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키 180에다가 와, 그 형 남자가 봐도 멋있어.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? 남자가 봐도 멋있어. 근데 어디만 가도 뭐 하면은 여자가 꼬이는 거야.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.
그거 스트레스지. 매번 여자들한테 뭐 그렇게 고백받고, 그것도 한두 번이지. 적당히 받아야지. 뭐 어디 그 새로운 그런 환경에 가면은, 물론 남자애들도 되게 따르고 좋아하는 그 선배였는데, 와, 인정.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것도 인정. 왜요? 그래, 여성, 신뢰되는 걸 질문을 왜? 그래, 여성 시청자, 남자 시청자. 결혼 못 했고요. 42살입니다. 어떻게 뭐 커피 한잔 하려고? 여성 시청자들 분들만 그런 나이 신뢰되는 질문 좀 해. 나는 커피, 여성 시청자인데 나는 커피 마시고 싶어. 지금은 머릿속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돼지띠 아닌데? 돼지띠가 41인가? 그럼 나 43인가? 머리 숱이 많이 부러졌어. 행합니다. 거울 볼 때 깜짝깜짝 놀래. 그쵸. 답답한. 진짜 봉사 활동, 개띠예요. 봉사 활동으로 진짜, 진짜 사람 하나 살린다는 셈 치고 커피 한 잔 좀 마십시다. 인간적으로.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. 댓글로 남겨주면 돼. 맛있어. 뜨거우니까 상추 마지막 나무 두 개를 사 먹읍시다. 사람 하나 살려주십시오. 내가 진짜 매번 방송으로 내가 그렇게 부의 방송이죠. 공개 청원. 아무도 연락 안 오고. 아, 또. 너무 말씀하신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. 감사합니다.